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 진덕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을 분양합니다. 지구 D1블록과 D2블록의 30층 높이에 전용면적 59, 70, 84 제곱미터 총 2,7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고요. 블록별 세대수는 D1블록이 1,345가구, D2블록이 1,358가구입니다. 최근에 GTX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졌던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청약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용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 내 보기 드문 2,703가구 규모의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들어서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용인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그것도 이제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입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에버라인 고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고림지구 그리고 동쪽에는 고림진덕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고림진덕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고림지구는 계획 세대수가 약 4,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이제 2,462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림진덕지구는 약 3,146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구를 다 합쳤을 때 거의 7,500세대 정도 소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수인분단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기흥역에 환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흥역에서 한번 환승하시고 이제 구성역까지 가시면 나중에 GTX A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광역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에버라인 고진역까지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용인시 전반적인 아파트의 위치와 또 에버라인을 비롯한 다른 전철역까지의 거리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15분에서 17분 사이의 도보거리는 좀 여리에 있는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은 영동고속도로 용인 IC가 가깝게 있죠. 그리고 내년도 이후 예정에 되어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라든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들어서는 데는 고림 진덕지구이고 인근에 있는 고림지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설립이 계획된 부지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여기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높고 지역신문에도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림지구 내 초등학생들은 거리가 먼 고림 진덕지구에 고림초까지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고림 진덕지구 내 고림초 배정이 가능해서 문제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각 그 단지별로 입주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통상 그 주변에 반경 1.5km 이내에 4천에서 6천 세대가 확정적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학교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고림지구, 고림진덕지구 양쪽에 그 입주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예정했던 대로 이 학교 시설이 잘 갖춰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분양가는 이 비교 대상이 굉장히 적절한 비교 대상이 최근에 분양을 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있겠습니다. 뭐 브랜드도 동일하고 또 똑같은 에버라인 인근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의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억 6,1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4평형을 기준으로 한 인근 시세, 그 입주 이후의 시세를 보시면 일단 고림지구 내에서는 양우 내안에가 4억 5천만 원 선, 그리고 양우 내안에 에듀퍼스트의 그 실거래가 평균이 5억 2천만 원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차후 입주했을 때 그 연식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시세 대비했을 때 약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지 못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기도권의 상당수의 지역들이 과거에는 이렇다 할 아파트가 별로 없다가 새롭게 아파트가 이제 속속 들어오면서 아, 이 분양가가 적당한 것인가, 이 시세가 적당한 것인가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감을 제대로 이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눈을 멀리 돌려서 타 지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그냥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시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곳이 이제 분당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은 용인 기흥구가 나타나게 되죠. 네, 중심 라인에 있는 곳들은 분당과 용인 기흥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병렬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분당과 이 대비가 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시가 될 것이고요. 용인 기흥구의 동쪽에 있는 곳이 이 용인 처인구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중심지에서는 약간 비껴나 있지만 그 배후 주거지로서 새롭게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런 특성을 광주시와 용인 처인구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주시의 시세와 또 용인 처인구의 시세를 비교를 해 보시면 될 텐데 광주시의 그 3개 단지 가장 최근 3개 단지 평균 분양 가격이 34평형을 기준으로 4억 8,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이 되는 용인시 처인구의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분양 가격은 약 평균적으로 약 3억 7,5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략 경기도 광주시 대비 한 75% 정도의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입주한 아파트들 기존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 보더라도 광주시의 2021년 5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제곱미터당 평균 거래가격이 40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처인구는 329만원 수준입니다. 한 80% 정도 수준에서 처인구의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죠. 입주 이후의 실거래가하고 분양가의 각 지역별 그 가격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양가라면은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당첨이 되시면은 입주 이후 예상되는 시세 대비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는 추가적인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에버라인이 있어도 서울까지의 거리는 좀 있고 또 분당 그렇죠. 생활권에서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또 직주 근접의 그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처인구 내에 다수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물류단지 조성 사업인 용인 국제 물류단지 4.0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용인 플랫폼 시티 등도 계획되어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용인시 처인구가 같은 용인 안에서도 뭐 수지 기흥 대비 현격하게 가격이 좀 낮았던 이유가 뭐 수지나 기흥은 뭐 위로는 판교하고도 가깝고요. 뭐 강남 접근성도 훨씬 우월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는 뭐 수원 삼성하고의 이 접근성도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또 신분당선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동쪽 외곽에 있었던 처인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오히려 SK가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처인구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영향으로 뭐 수원 영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교 멀린 뭐 기흥 동탄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입었던 그러한 작용이 용인시 처인구에도 SK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 주말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